안녕하세요. 행복한 꽃하나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다육 풍경입니다. 인천 다육 풍경이고요. 남천동에 있습니다. 남천동에 있는 아주 예쁜 다육들, 새로운 다육들을 준비해 주셔서 왔어요. 다육 풍경은 매년, 매번 소개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저의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건강하고 예쁜 다육들, 농장가 정도에, 농장가보다 조금 더 올라가나요? 정상가에서 매번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다육 풍경입니다. 인천에 있고요. 가깝게 사시는 분들 오셔서 구경하시고 고르셔도 되시고요. 먼데 계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육들도 대박이에요. 엄청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가격도 착하지만 다육들 얼굴도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참고다는 군생 다육들로 이렇게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다육. 오늘의 다육이에요. 먼저 제가 선물부터 보여드리는데요. 선물 있습니다. 선물. 여기 보시면 이게 바이솔이거든요. 여기 피핀 바이솔도 있고 뭐 바이솔 종류가 엄청나게 또 많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는 바이솔을 오늘 선물로 드릴 건데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드릴 거예요. 여기 그 다육 풍경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은요, 사장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그냥 주문한 것만 보내드리기 뭐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라는 의미, 마음의 선물이죠. 이 가격만으로도 충분히 착하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착한 선물이죠. 가격 제일 착하게 해주시는 것이 선물인데 이렇게도 준비해 주시고 또 선물도 따로 이렇게 챙겨 주십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육은요, 중품 미리네 군생이에요.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사이즈고요. 지금 10cm가 넘는 사이즈에 가운데가 이렇게 자주빛으로 해서 빛깔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가격이요, 너무 좋은 게 저희가 미리네를 여러분께서 여러분께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제일 큰 미리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자주색으로 가운데부터 짱짱하게 지금 젤리로 바뀌고 있는 미리네. 자구 하나만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은 이제 그 10cm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큰 자구 이런 아이들을 보면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해서 2두 얼굴이 기본이고요. 더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주 풍성하고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정말 투명하고 맑은 가장자리의 노란색 입장과 가운데 이렇게 자주빛으로 해서 젤리로 굳혀지는 이 각진 얼굴의 그 수영들이 정말 매력있죠. 화분이 너무 작아요. 화분 큰데다 옮겨주셔야 되시고요. 15,000원에 판매되는 거 만원에 드립니다. 무려 5,000원이나 할인해서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중사이즈고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루 엘프가 있습니다. 블루 엘프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어요. 보라색의 빛감이에요. 보라색의 빛감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목질화가 된 이 아이는 사장님께서 몇 년 내내 밖에서 짱짱이 달군 아이라고 해요. 이제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요 목덩이 블루 엘프 입장이 짧아지면서 보라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아이는 7,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5,000원에 보여드려요. 그 목대가 아주 길어요. 목대가 길고 목질화는 다 돼 있고요. 군생이고요. 보라색의 입장, 짧은 입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블루 엘프 목둥이 여러분 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롱분에 심어주시면 무지 예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포트라서 그렇죠. 이렇게 모아서 하얗 다 띄고 깔끔하게 심어내시면 정말 멋진 블루 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품종이에요. 아주 귀한 품종이고요. 이름도 멋지네요. 웨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붉은 톤의 빛감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아이도 안쪽으로부터 더 진하게 물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봤거든요. 이게 큰 대품이에요. 웨딩 대품인데 지금 옆에서 자구도 나오고 있고 요 아이를 키워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옆에서 뭐 자구들이 옆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색을 내는 아이예요.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요. 동글동글한 입장에 빨간색의 빛감을 내주는 이거는 웨딩이라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품종. 이건 사장님께서도 가격 이거는 정말 착하게 내신 거라고 해요. 이렇게
개체 수가 없고 품종들이 새로 나온 신상 다육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대로 싸게 더 내렸습니다.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착한데 거기서 3,000원 더 DC해서 7,000원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흔하지 않는 품종으로 귀한 아이들은 여러분 이럴 때 싸게 드릴 때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어디에도 없는 구하기 힘든 품종이기 때문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다육으로도 키우셔도 되시고요. 웨딩이라는 품종입니다. 여러분 7,000원, 3,000원 할인되었습니다. 3,000원 할인되어서 보여드렸고요. 아, 그 다음에 온슬로우가 대박인 게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노란색의 빛감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삼두이고요. 삼두 군생이고 온슬로우가 세상에 이렇게 크거든요. 사이즈가 이거 지금 15cm 되는 풀분이에요. 근데 얼마냐면 6,000원입니다. 6,000원 가격 너무 좋죠. 온슬로우도 전 국민 다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요 아이가 빛감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어떨 때는 노랗게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랗게 바뀌면서 크는 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오래 키우니까 빨간색으로도 바뀌더라고요. 핑크빛에 맑은 빛으로도 나오면서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이렇게 해서 번식을 또 어떻게 하냐면 목대에서 자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요거는 기본으로 사이즈가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 자구들이 나올 거고 와 기본으로 진짜 사이즈 너무 좋다. 가격도 너무 좋네요.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품 이거는 자단미인이에요. 여러분 자단미인 들어보셨어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보는데요. 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자주색의 빛감을 내주는 자단 미인 요거 자색으로 해서 빛감을 내준대요. 지금 보라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군생이에요. 목대가 있는 군생이고요. 얼굴들이 다 삼두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신상아가라서 다른 데는 없어요. 없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서 데려가시면 풍경에서 데려온 자단 미인 딱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자단 미인 여러분 요거 가격은요 8,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1,000원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 드리는 요거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8cm고요 목대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 입장에 이렇게 통통하죠. 통통한 입장에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수영이네요. 지금 짱짱 다져놔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여름이 만약에 지금 여름이라면 이렇게 짧아지진 않을 거예요. 길게 뾰족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키우시다 보면 여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영으로 계속 있진 않아요. 사실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길게 크게 내비두시고 가을에 와서 또 다지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자단미 신상이고요. 8,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7,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트리덴시스 이거 묵은둥이에요. 트리덴시스 여러분 처음 보셨죠? 트리가 아니라 맞나요? 맞나요? 트리덴시스 만원에 판매되는 거 7,000원에 드리는데요. 요것도 가운데 보시면 요렇게 각진 입장이에요. 이렇게 각진 입장이고 요렇게 노랗게 빛감을 내는 게 이 아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거의 달궈진 그런 색감이고 물듬이라고 해요. 자구가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엄청 풍성한 군생이고요. 목대는 이미 목질화가 다 돼 있어서 아주 짱짱한 목질 군생이 되겠습니다. 묵은둥이 트리덴시스 이름 특이하죠. 만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7,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얼굴이 아주 빠글빠글하게 굉장히 자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전체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묵둥이 트리덴시스 만원에 판매되는 거 7,000원 아주 착한 가격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아이는 빨갛게 물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붉은 톤의 물듬도 있지만 거의 노란빛 이렇게 설탕을 끓이면은 골드빛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녹인 설탕의 색깔이 나온다고 해요. 그 설탕공주도 그래서 그런 색이 나온다 해서 이름이 설탕 공주거든요. 그거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지만 그거랑 같은 빛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트리덴시스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가디니스 철화가 있어요. 문가디니스 철화입니다. 요거 만원에 판매되는 거 7,000원에 드립니다. 만원에 판매되는 거 7,000원에 드리는데 이렇게 빨간색의 라인이 있어요. 철화예요. 목대는 목질화가 돼 있어서 굵고요. 묵둥이 문가디니스 철화 이거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만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길고 초록색의 빛깔이 많은 문가디니스지만 나중에 우리 키면 노란빛의 빛감 바뀌면서요 이렇게 선명한 빨간 라인을 그려줄 거고요. 입장은 지금보다 더 짧아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가디니스 철화입니다. 이것도 생사했죠. 7,000원에 드립니다. 만원에 판매되는 건데요. 와 그다음에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플로라라는 품종이에요. 플로라. 핑크빛 너무 이쁘죠? 요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플로리디티의 색감이 있는데 입장이 얘가 더 크네요. 그리고 통통하고요. 입장이 더 짧고 각진 입장 안쪽으로 막 쭈그러드는, 다져지는,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다져지는 그런 수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저 끝에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있는 아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선명한 핑크색의 빛감과, 이렇게 아주 그냥 맑은, 건강한, 짱짱한, 단단한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 끝이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 그쵸? 특이하네요. 요런 또 입장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플로라라는 품종이고요.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1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요. 플로라. 12,000원에 판매되는 거는 8,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8,000원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줄리아나가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줄리아나 아주 그냥 아주 어두운 빨강으로 다 들어왔네요. 사이즈는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소형 롱분에 심어야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얼굴들이 대신 이렇게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얼굴들이 이렇게 짜닥다닥 붙어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사두 8,000원인데 6,000원에 드립니다. 목등이 사이즈가 긴 줄리아나고요. 입장들 색깔 보시면 이렇게 다 진한 빨강색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줄리아나의 본 색깔. 색깔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색깔이 이제 기본으로 진하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자구가 나오고 풍성한 이제 그 자구가 나와서 풍성한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화분을 키우니까 이게 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너무 멋있게 키우는 그 농장도 봤어요. 제가 농원. 그렇게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 요것도 여러분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고요. 가격은요 여러분 6,000원에 드립니다. 줄리아나 묵은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리라인이라는 묵은둥이 품종이에요. 여기도 써있거든요. 체리라인 6,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4,000원에 드리는데 이 아이도 여름 내내 짱짱이 달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키워내신 거라고 하거든요. 입장은 통통하고 지금 핑크색의 라인과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체리라인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봐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요 아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품종이 지금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고 입장은 다 짧아져 있고요. 요거 이제 하엽 다 제거하면 목대랑 뿌리랑 아주 건강하다고 해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하엽 정리를 거의 안 하세요. 그게 여러분께서 하엽 정리 하시면서 다육이 상태 살펴보라고 하는 의미인가 봐요. 이건 체리라인입니다. 묵은둥이고요. 6,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4,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겨울마다 와서 소개해드리는 거 겨울에 되면 꼭 이 품종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은 세모리아예요. 이 아이가 진짜 세모 같아요. 세모 여러분 세모 아시죠?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죠. 그거 같아요. 느낌이 아주 까맣게 물들어주는 아이고 세모리아 4,000원 이렇게 롱분에 심어주면 예쁠 것 같고요. 색깔이 이 자체 색깔이 이렇게 블랙색에 가까운 그 진짜 가죽 같아요. 신발 만드는 소가죽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거 100분이 분인가 봐. 이렇게 하니까 지워지네. 그런 느낌의 그 식물이에요. 특이하죠. 희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세모리아예요. 가격은요.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러브파이어라는 품종. 그 레드 환타지 아시아요, 여러분? 레드 환타지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빨간색의 라인이 현재 그려지고 있고, 뒤에 줄무늬도 있어요. 줄무늬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줄무늬도 이렇게 입고 나니 구독자님이 갑자기 오셔서 인사하셔가지고 오셔서 다육 쇼핑하시고 이제 가는 길인데 저의 구독자이신가 봐요. 와서 얼굴 봐서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네요. 제가 영상 찍는 중이라서 이게 끊기면 안 되니까 인사를 못했는데 죄송하다. 가셨어. 그래서 인사 중간 했습니다. 이거는 러브파이어예요. 레드 환타지아를 정말 많이 닮았고요. 정말 닮았고 8,000원에 판매된 거 오늘 6,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진한 선명한 빨간색의 빛감이 이 아이도 나오고요. 뒤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몰라서 다시 이렇게 보여드려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10cm 되는 풀분에 가득 차 있고요. 이렇게 피멍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아이도 통통한 동그란 입장에 그 레드 환타지아처럼 그렇게 색깔과
수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8,000원에 판매되는 거 이거 가격 좋죠?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와가 있는데요. 치아와가 선생님께서 그러는데 금종자라고 하셨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여기 부분 통통하고 입장 수영 너무 멋있고요. 손톱 길이가 지금 가맣게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진한 보라색이 멀리서 보면 검정색으로 보여서 제가 그러는데 가운데 뭐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면 금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근데 저도 잘 모르게 뚜렷하게 자세히 봐요. 이런 데 있네요. 금. 그 보이시죠 여러분? 금종자라고 하셨어요. 금종자라서 요게 이제 그 자구를 달거나 여러분께서 만약에 커팅을 하시게 되면 치아와 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치아와 금종자라고 하시거든요. 사이즈는 10cm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죠.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멋있고 물좀도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요 아이 여러분 동글동글 하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떤 거랑 저기가 헷갈리냐면 이런 거 소개해 드릴 때 도테랑 여러분 아세요? 도테랑 그 다음에 이런 치아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루비 브러쉬 콜로라타 그런 수영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아이들하고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달구면은 정말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사장님께서 치아와라고 쓰신 거는 그 치아와란 이름의 엄마를 알기 때문에 그 엄마에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아와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치아와입니다. 사이즈 8에서 9, 10까지 나올 것 같고요. 요거 금종자예요 여러분. 금줄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저쪽에 금줄 하나 있는 거 봤고 중간에 또 제가 어디 봤는데 여기도 있는 거 보이고 화면에는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치아와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거는 뭐냐면 모랄비예요. 모랄비가 제가 적은 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 또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그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주 따글따글한 모랄비 군생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큽니다. 심지어 묵대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요 6,000원인데 5,000원에 드립니다. 가운데 보시면 입장 보세요. 이렇게 짱짱이 굳혀져 있거든요. 애기 아니에요. 이렇게 달고는 아이고요.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랄비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외두는 얼굴이 크고 이두는 좀 작죠. 모랄비 여러분 이렇게 큰 사이즈 처음 보셨죠? 이것도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5,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판매되는 거 5,000원에 이렇게 모랄비 묵둥이 아이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 와 근데 아이스그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정말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가운데 각진 입장으로 해서 굳혀져 있어. 다 달고 놓으셨어요. 외두 얼굴이 아닙니다. 2두 3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두가 가장 많고요. 외두는 안 보이고요. 2두 3두 그렇습니다. 그 빛깔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것도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콩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이스그린 군생이라고 써있네요. 8,000원에 판매되는 거 6,000원에 오늘 행사 할인했습니다. 할인가로 해서 6,000원에 드리는데요. 이렇게 목대가 살짝 올라와 있고 군생으로 해서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아이스그린 여러분 보기 힘듭니다. 이거 있을 때 이것도 득템해 주세요. 색깔 보랏빛 나온 거 전 처음 봐요. 핑크빛의 아이스그림 많이 봤는데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 보랏빛이에요. 연한 보랏빛으로 해서 100분도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아이스그린 소개해 드렸고요. 와 그 다음에 여기 다이풍경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도 있는 드디어 초연이 나왔습니다. 초연 너무 이쁘죠? 이렇게 묵은둥이 지난번에 언젠가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제가 여기서 완전 통통하고 예쁜 초연을 소개 드렸는데 요것도 달궈져서 이제 보낼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군생으로 해서 묵은둥이에요. 초연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얼마에 드리냐 8,000원에 드립니다. 와 요 아이 이렇게 짧게 굳혀진 거 보세요. 환상이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는 초연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초연 지난번에 사신 분들 잘 키우고 계신가요? 저도 하나 이제 저는 이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오래된 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된 건 없고 지금 애기 데려다가 굳히고 있는 중인데 언제 이렇게 될지 참 빨리 됐으면 좋겠죠. 우리 다육맘분들 마음 급합니다. 데리고 오면 금방 이뻐질 줄 알고 기다리다 지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언제 됐건 이뻐지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육이를 키우시려면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요거 초연 이렇게 굳혀진 아이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이두 보통 군생들로 이렇게 보이고요. 가격은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8,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워아인입니다. 워아인이 요거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8,000원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워아인이 사이즈 너무 좋아요. 10cm 가량 되는 사이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그 선물 옥색으로 나와 있고 끝에 손톱 색깔은
아주 맑은 빨간색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입장은 짧으면서 이 아이도 그 환엽이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워아인이도 지금은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의 간격이 있지만 나중에 겉에 입장이 좀 더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엄청 예뻐요. 수영이 너무 예뻐요. 워아인이 키우신 분들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아이고 이 아이도 한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있었지만 엄청 착한 가격으로 지금 소개가 됩니다.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8,000원에 워아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워아인이도 없으시면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이렇게 가격이 좋을 때 데려가셔야 뿌듯하겠죠. 우리는 진짜 100원만 싸게 사도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런 기분 저도 잘 압니다.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8,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춥수철아 있습니다. 춥수철아 이것도 목질화가 다 된 묵둥이 춥수철아예요.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생얼과 함께 철화가 같이 있는데 요거 가격은 얼마냐면 12,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이것도 8,000원에 드려요. 와 이거 가격 좋죠. 완전 묵은둥이 무채꼴 목대가 철화 목대가 있고요. 빨간색의 빛감 지금 겉에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수철화는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8,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포르투나예요. 포르투나 대품이에요. 대품 군생 포르투나 이렇게 보라색의 빛감을 내주는 아이거든요. 이거 사이즈 좋아요. 묵은둥이고요. 이것도 대품 포르투나인데 3만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25,000원에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꽃대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화엽 좀 보세요. 엄청 많네 속에. 이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예쁜 분에 분갈이 하셔서 심으셔서 키우시면요. 멋진 포르투나 군생이 될 겁니다. 너무 좋죠? 사이즈 너무 좋아요. 얼굴도 많고 와 이것도 너무 이쁘네요. 가장자리 진한 보라색의 빛감이 환상이네요. 이제 안쪽으로 보라색 전체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포르토나 왕대품 군생이에요. 3만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25,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거 올리비아인데 사이즈 보세요. 엄청 커요. 이렇게 진한 빨간색 피멍으로 물을 들여주는 거고 와 이것도 군생 아주 풍성한 군생이 가격이요. 너무 좋은 게 지금 12,000원 이거 12,000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여기서 2,000원 깎아갖고 또 할인해가지고 1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간색 피멍으로 들어오는 게 특징이죠. 올리비아가 지금 올리비아도 웃자람이나 이런 아이 이런 게 심해요. 여름에 햇볕 없으면 금방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아이는 이제 가을에 지금 막 짱짱이 다져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의 피멍으로 다 올려주고 있는 거고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풍성한 군생이에요. 올리비아 사이즈 대사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은요 12,000원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할인해서 10,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올리비아 대품 사이즈 여러분 10,000원에 들어가세요. 엄청 받아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또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20cm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이즈 15cm 이상 됩니다. 크다고 하면 또 막 20cm 30cm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 이게 풀분이 제가 알기로 한 15cm 이상 되는 풀분이에요. 여기 이제 찬 거거든요. 이 정도 찼습니다. 군생이에요. 올리비아 군생. 멋지게 빨갛게 피멍으로 물을 지금 내주고 있는 이 아이 10,000원. 너무 싸죠. 완전 싸고. 춥수차라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 달군 아이고요. 이것도 8,000원 행사했고요. 포르투나 묵은둥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군생은. 이것도 5,000원 할인해서, 25,000원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워아인이. 와, 이거는. 8,000원입니다, 여러분. 8,000원 할인했습니다. 초연도 대박이죠. 초연도 이런 아이들 8,000원. 와, 8,000원입니다. 모랄비, 이렇게 그 얼굴이 크고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 아이들 전혀 없습니다. 수영이 너무 멋있고 빛감도 예쁘거든요. 요거는 이제 5,000원. 와, 5,000원 좋고요. 아이스크림도 대박이죠. 정말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얼음, 살얼음이 위에 올려져 있는 아이스크림 같죠? 샤베트 같아요, 샤베트. 6,000원입니다, 군색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치어한데 금기가 있는 금종자예요. 4,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너무 좋습니다, 이거. 요런 거는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통통하고, 손톱끝이 아주 뾰족하게 짧게 나온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요거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러브파이어인데요. 레드완타지아 제가 닮았다고 했죠. 그런 수영이 좀 입장이 얘가 더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물을 드려줘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수영은 많이 닮았어요. 그런 수영이 러브파이어. 여러분, 물든 어떤 모습인지 제가 찾아보고, 여러분께 사진 드릴게요. 첨부 사진으로. 그 다음에 세머리아.
세모리아. 세모 닮은 가죽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모리아는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리 라인 있어요. 6,000원에 판매되는 것, 이것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데려가셔서 켜보세요. 목대가 있는, 목질화가 되어 있는 묵은둥이고요. 4,000원. 그 다음에 줄리아나 보여드렸죠. 아주 빨간색, 초록색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소형분에 심으시면 이쁜 그런 사이즈고요. 얼굴이 정말 따글따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6,000원 할인된 금액이고요. 문과에서 철화도 있었죠. 요것도 할인된 금액에 7,000원에 드려요. 문과니스 철하고요. 플로라 색깔 너무 이쁘죠. 요런 거 8,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각진 설탕, 설탕을 녹인 그런 색깔을 낸다는 덴시스 7,000원. 이렇게 풍성한데 7,000원 묵은둥이고요. 요거 자주색으로 빛감을 내준다는 자단 미인이에요. 미인이에요. 동글동글해집니다. 자색으로 미인, 자색 고구마 아시죠 여러분? 자색 감자 아시죠? 그런 색깔로 나는 거예요. 자단 미인이에요. 7,000원에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소개해 드렸고, 온슬로우도 대박이죠. 온슬로우도 6,000원에 군생들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6,000원입니다. 온슬로우 보여드렸고, 웨딩이라는 품종 신상화가 다른 데는 많이 없어요. 이것도 귀한 품종 이렇게 키우면 되시고요. 요거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7,000원에 보여드렸고, 블루에프 묵은둥이 목질화가 다 돼 있는 묵둥이 아주 짤막짤막한 입장에 보라색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블루에프 묵은둥이입니다. 여러분 요거 얼마 할인했어요. 그래서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블루에프 잘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도 짤막짤막 통통하게 입장에 이렇게 다져져 있어요. 묵둥이에요. 블루 엘프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와 이거 첫 스타트로 끊어드린 거 중품 미리넷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15,000원 판매되면 5,000원이나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좋고 멋지게 붙여진 아이를 10,000원밖에 안 받는다고 하니까, 요거 없으시면 미리넷 사이즈 작은 것도 있지만 이건 완전 크게 달궈진 아이거든요. 너무 이쁘거든요 여러분. 요거 10,000원에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오늘의 선물 있었죠. 요거예요. 바이솔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요거 빨갛게 지비감 나오는 거 자국 정말 많이 있죠. 요거 오늘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된 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좋고 알차고 가격 좋고 수영 좋고 품종 좋고 다 좋죠. 저 소개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도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 체크하셔서 사장님께 문자로 드리면 되시고요. 여기는 다 포트채로 보내드려요. 기본 포트채로 드리는데, 만약에 흙이 필요 없고 흙이 너무 무겁고 버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뽑아서도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문자로 따로 사장님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렇게 뽑아서도 포장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 인천 남천동의 다육 풍경이었고요. 행복한 꽃 해나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